안녕 sir 좀 풀어놔볼게 earl 마전까지만 낯섰던 한 여자 이야기 얘기하려 하니 벌써부터 떨리지 일단 소개 먼저 그녀 나 어려 to anyone 착한 성격에 볼 anyone 내가 빠지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어 우린 서로 전화기를 붙잡고서 매일 밤을 새고 베개 대신 머리에 핸드폰을 베고 잠에서 깨고 나면은 가득 찼던 핸드폰 배터린 제로 그렇게 영원히 안 변할 줄만 알았는데 go away 왜냐면 하기 시작했어 서로 오해 사소한 것들조차 이해하지 못해 우리 둘은 결국 그냥 남피지 네 생각에 헤어지면 나 변할 줄만 알았었는데 지금은 나 힘들지만 그냥 이대로 시간이 지난 be alright 이건 사랑했던 그녀와의 썰 언젠가부터 내 얼굴보다 전화길 더 쳐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어 난 속도 몰라 그냥 열어올라 그녀에게 화만 냈었네 입에 못 담을 말도 참 많이 뱉었네 알고 보니 날 만나면 외로웠었대 어느 순간 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대 아마 또 그녀 힘들었을걸 혼자서 많이 널 아파했을게 분명해 oh, 왜 내가 먼저 널 안아주지 못했을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잠이 안 와 네 생각에 헤어지면 나 변할 줄만 알았었는데 지금은 나 힘들지만 널 만날 때마다 내 친구 놈들 데려가지 말걸 그랬어 아무리 바빴어도 연락 안 통 내게 남겨놓을 걸 그랬어 난 너 없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굴한 척했지만 웬 네가 별이 3, 4부로 전화한 건 나야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있잖아 화내지만 난 솔직히 말할게 네 SNS 비번 안 바뀌었더라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 미안